안녕하십니까, 임창입니다. 오늘은 이제 차가운 밀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연암리로 이렇게 불리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서 창촌마을과 연암리의 한 글자씩을 따와 행정구역 차가운 밀리로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연암리란 제비처럼 생긴 바위와 제비가 날아가듯한 어떤 성곡을 지닌 곳이라여 한자로 제비연자에 바위암자를 써서 연암리라 불려졌고 지금은 이제 제배라는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마을 이장이 제자를 어이 제자를 아이 제자로 잘못을 올려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배자는 보통 이제 새들이 지지배배할 때 그 배자를 다와서 아마 제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뱃길은 이제 간제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를 메꾸어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이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이제 들락거릴 때도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다와 산 사이를 건너서 보령 웅천에서 이 간제길, 이 주산을 통과하면서 부여 홍산으로 넘어가는 이제 길목이었기에 주산면을 이제 간제길이라고도 불려졌고 간제하면은 주산면을 아우르는 지명이었습니다. 또한 1931년 8월 1일 일제시대 열차역이 생기면서 간제역이 아닌 간치역으로 한자화 되면서 간치라는 역명으로 2021년 1월 5일 영어 폐업시까지 간치라는 역명을 열차역과 마을 이름이 간제와 제뱃길 또는 간제길을 혼용하여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간척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열차 이용객이 줄어들었으며 마침 서천 화력발전소가 1978년도 착공식과 더불어 서천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는 열차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보다 300m 서울 방향쪽으로 올라와서 6개의 선로를 확보하는 큰 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983년 1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연간 100만 톤이 넘는 석탄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충청도에 있는 석탄을 이 간치역을 통해 서천 화력발전소로 가게 되었으며 열차 종착역이나 차량 기지에 있을 법한 전차대까지 갖추고 있는 큰 역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호랑이표 시멘트가 서천 화력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철로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현대 시멘트가 이 간치역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치역은 더욱더 공유하고 활기찬 도시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멘트는 1991년도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당일적에는 연간 10만 톤이라는 시멘트를 기차로 실어 날랐지만은 열차역이 폐역된 이후로는 연간 2~3만 톤은 열차가 아닌 버스차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시멘트만 남아있고 간치역은 싸늘한 주범으로 남아있지만 조만간 이 자리가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된다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암 밀리 제배마을 한치 간제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